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했습니다. 얼마 전, 약 몇 시간 전에 TV 생중계 회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이제는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즉 DPR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LPR의 독립을 즉시 인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스스로 서명하는 모습도 TV를 통해 보여줬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DPR과 LPR 두 곳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국가입니다. 이 두 국가에 대해서 독립 승인을 해주고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분쟁 지역에 공개적으로 군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전운이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푸틴의 행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고문님께 자세히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네. 푸틴 대통령인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TV에 생중계에 나와서 뭐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가 만든 거다. 그러지 않았으면 아예 뭐 생길 그렇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금 강민정 캐스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돈바스 지역에 이 분리주의 국가를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냥 이게요 승인 이제 한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2월 15일 날 네. 러시아 의회에서 건의서를 냅니다. 두 나라를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서를 낸 거에 지금 거기에 사인을 한 걸로 했습니다.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뭐 푸틴이 승인한다고 해서 독립국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잘 짜여진 계획하에서 지금 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승인한다는 얘기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크게 딜을 하려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눈에 보이고요. 그렇다니까 지금 백악관이 굉장히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방정식 이런 전개 과정은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림반도 그때 장학 때 보면은 똑같은 형식으로 나가거든요. 그 안에서 뭐 국민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로 해달라고 하는 거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전쟁이 나고 이런 부분들인데 자 우크라이나 뺏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금 돈바스 지역 이 두 지역에 있는 인구는 400만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4,400만 정도 되니까 10%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크림에 이어서 여기까지 뺏긴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영토와 주권이 없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생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뭐 지금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벌써 러시아의 제재에 대한 얘기들이 미국 측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진짜 한치 앞도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네. 그런 부분들로 갑니다. 자,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악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다면은 뭐 환율이라든가 달러의 강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공급망의 붕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큰 짐으로 올 것 같고 굉장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금 아주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 분리 독립 지역을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푸틴이 승인을 하고 서명을 했는데 자, 이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직접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승인한 지역, 이 독립 지역에 대해 분리 독립 지역에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식의 지금 언급이 나오고 백악관 측에서 계속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의 경제 제재가 아니라 이 러시아 쪽에 말씀드린 돈바스 지역의 이 독립 국가들과 거래하는 것을 제재하겠다라고 일단은 여기까지 백악관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전쟁의 전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네, JP모건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9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카스만 이코노미스트의 말말말입니다. 자, 연준이 raise interest rates, 금리를 인상할 텐데요. 마지막 줄 보시면 2023년 3월까지 25BP씩 각 정책회의에서 매번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남은 FOMC 7번에서 7번 모두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 1월과 3월까지 해서 총 9번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금리는 2.25%에서 2.5%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의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고문님과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역시 스튜디오 연결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 FOMC 회의 이야기인데 네. FOMC 회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해드려야 될 이야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친러 반군 지역에 평화 유지 활동을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지금 속보로 좀 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군대가 개입되는 거 아닌지라는 거 평화 유지군이라 네. 그러지만 말은 그렇지만 군대 파견 군대가 이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네. 아 이것도 좀 걱정이고 이게 또 FOMC 회의의 금리 인상에도 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물가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지금 금리 인상을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기조는 지금 JP 모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골드만삭스도 지금 5번에서 7번으로 지금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도이치뱅크도 지금 5번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그 이제 뭐 몇 번 올리느냐 이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현재로는 6회 해서 1.75까지 오르는 게 가장 많은 이 투표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진전이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더 큰 문제는 대차대조표 축소죠. 대차대조표를 2조 달러 정도만 만약 대차대조표 축소를 해도 사실 금리 1% 인상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대차대조표 축소가 같이 가는 초유의 현상도 우리가 이제는 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장 뭐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진짜 고점에 왔느냐에 대한 지금 의문점인데 고점에 왔다고 뭐 보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크라이나전이 열리면서 공급망과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사태에 가기 때문에 더 빠른 가속화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까지 지금 오늘 새벽에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FOMC 회의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신흥국 시장은 굳건하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셀럽의 말말말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고조된 지난 몇 달 동안요.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은 리질리언트, 상당히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탄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채권 등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역시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찾아올게요.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 시장이 좋다라는, 우리 시장은 안 좋은데요. 네. 고조가 됐지 이렇게 행동으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이거는 구문이 된 거죠. 네. 사실 이제 피닉스 칼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24개 개발도상국을 보면 굉장히 통화 가치들을 지금 올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미국의 참전까지 간다 그러면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한 이 내용은 전혀 이제 실용성이 없어지는 부분으로 가고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사실 신흥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데 6% 정도 올랐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전운에 의해서 사실은 상당히 탄력적인 부분보다는 이제는 달러
그다음에 안전자산으로 모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일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또 최하우 고문과 함께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셀러먼 바레지 왓츠업까지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문님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